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골프의 여러 가지 이유를 끄집어 와서 여러분의 골프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 하하 요즘 참 갖가지 이유 그리고 스윙에 대한 재미있는 이유 소개해주고 있더라 자랑해 주시고요. 아, 영상 아래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지금 신나게 지금 옥스윙 4까지 달리고 있으니까 통합 멤버십 가입하셔서 모든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유왕이 생각하는 스윙에 있어서의 가장 정점의 기술, 일명 먹이기. 먹이기가 그토록 필요한 이유. 지금 제 영상을 봐오지 않은 분들은 느닷없이 먹이기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뭘 먹인다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골프 스윙은 기본적으로 골프 스윙만의 어떤 독특한 세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탁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뭐 우리가 야구도 그렇고 크리켓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몸을 중심으로 잡고 무언가를 들고 치는 이런 운동은 가장 기본적인 스트로크는 포핸드 드라이브예요. 포핸드 드라이브라는 건 공이 오면 이렇게 탑스핀을 먹인다는 느낌으로 치는 동작이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그런데 골프라는 운동은 그게 참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스포츠 같은 경우는 공이 떠 있죠. 탁구도 공중으로 날아 탕 튕겨서 오는 거 아래에서 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기타 상대와 이렇게 승부하는 그런 승부들은 다 공이 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골프는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포핸드를 친다는 게 상당히 불편한 이유긴 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왜 이 훈련을 그런 연습을 해야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골프를 칠 때 있어서 유효타격 구간이라는 데가 있어요. 유효타격 구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스윙의 형태를 하더라도 공은 분명히 발과 발 사이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발과 발 사이에 있는 놓여 있는 공을 잘 치려면 여기에서 힘을 이쪽에서 써야 돼요. 있으면 확 있다가도 여기서 힘을 써야 돼요. 여기서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골퍼들은 백스윙을 크게 들으라고 하니까 이만큼 들어요. 들면 여기 유효타격 구간이 알게 모르게 오른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거리 플렉스라는 도구를 상당히 제가 많이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잘 보세요. 여기서 소리가 앞에서 나요. 앞에서 제 왼쪽 이쪽 앞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스윙을 할 때 이쪽 앞에서 나요. 그럼 이 소리가 나는 방향은 뭐냐면 내가 세수를 하고 물을 버리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소리가 앞에서 나는 이유는 이 힘의 전달이 보세요. 이 쇳덩어리가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지금 쇠가 쏟아지는 그 느낌이 나죠. 이건 뭐냐면 내가 힘을 아래로 쏟았다는 거예요. 근데 잡고 있다가 이쪽을 썼을 때 앞에서 소리가 나는 건 내가 힘을 앞쪽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골프를 치면 공이 밑으로 박혀야 됩니까? 앞으로 날아가야 됩니까? 앞으로 날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양 발 사이에서 먹이기라는 동작, 포핸드로 걷어올리는 그 동작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아, 공이 여기 있으니까. 공이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위로 들어갔고 이렇게 이런 스윙만 하면 골프가 될 거라고들 생각들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거리 플렉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건 제 옥스윙몰에도 지금 구하실 수 있지만 내가 스윙의 습관을 앞으로 치는 그 습관을 느끼게 해주는 소위 말해서 프로들이 그렇게 끌고 오세요 하는 그러한 부분을 커버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정면에서 보시면 양 발 사이에 유효 구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소리를 여기서 들으면 이 유효 구간이 이쪽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갖다가 최소한 꾼들은 이 유효 구간을 갖다가 반으로 쪼개서 이 반을 더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샷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힘은 다 쓰는데 거리는 하나도 안 나가는 그나마 이렇게 맞추면 다행인 그런 스윙을 하지만 소위 이제 공을 좀 잘 친다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샷을 하게 되냐면 들고 나서 아까 앞쪽에서 쿵 딸깍 소리 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힘 들이지 않고도 훨씬 더 거리도 편하게 낼 수 있고 파워풀한 스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 이제 소리로도 듣지만 결국에는 공을 포핸드 드라이브를 먹이기 위해서 소위 먹이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먹이기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공이 있으면 탁구를 쳐도 여기서 치면서 먹이고 테니스를 쳐도 여기서 치면서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갖다가 건드려 주면서 그 구간에서부터 힘을 쓸 수 있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꼭 우리는 공에서부터 먹이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타격을 갖다가 좀 잘하고 앞쪽으로 치고 컨트롤하고 이런 식으로 쳐서 앞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효율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이기는 공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공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지만 공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먹이기라는 그 동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제가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